최근에 제주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봄꽃도 피면서 주말을 맞아 봄 정취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오후 들면서는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비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안개 사이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성산 일출봉. 일출봉 인근 해안가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샛노랗고 앙증맞은 꽃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은 주위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일부 나들이객들의 옷차림은 부쩍 얇아졌습니다. 다소 흐린 날씨에도 유채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해봅니다. 원래 계획은 유채꽃을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피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도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시원하고. 밖에서 보니까 되게 그냥 조금만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커가지고 되게 좋았었어요. 3, 4월에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여기 지금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낮 기온이 1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으로 돌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제주 곳곳에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20에서 1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최대 20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으로 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는 금요일까지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